안녕하세요. 조간의 팁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중인데요. 아, 좀 비가 조금씩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았는데 이번 누구죠? 김광현. 한원이. 김광현을 우리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제 앞년이고요. 소크라테스도 지금 회복이 돼서 다시 한번 그 멋진 타격을 볼 수 있는데요. 이참에 한번 소크라테스 응원 한번 할까요? 아 이거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워워워.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. 비가 좀 이제 한 7, 8분 남았습니다. 네 얼마 안 남았어요.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다시 또 그쳤다가 네 지금 어떻게 됐죠? 지금 다른 구장들은 취소됐나요? 여러분 다른 구장들은 취소됐나요? 아 네 그 창원이랑 거기 부산은 취소했고 기아 광주도 취소가 취소됐죠. 밀수가 없어요. 한번 다시 한번 그래도 자 여러분 제가 도착했는데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? 좀 저 붙여주시죠. 일단 취소요. 보이시나요? 네 취소가 되었습니다. 취소됩니다. 소크라테스는 김광현 선수랑 볼 수 있었는데요. 너무 아까워요. 여기 사람들 보이시나요? 아쉬워하죠. 다시 아쉬워도 다 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. 아 우리 SSG며 인천 그 KTX 타고 온 사람들은 진짜 이번에는 기아 이 뭐지 챔피언 스피드 말고 한번 돗자리에서 한번 피고 먹방 치고 네 그러니까 치킨을 사왔기 때문에 네 이거 광고 아닙니다. 야구장 안에서 치킨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간의 TV의 웅창입니다. 네, 조간애들이 이번 치킨 남은 치킨을 먹방을 하겠는데요. 저희가 창피해서 아직 마스크를 못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강장에 먹여주겠습니다. 이 속으로 네 잘 들어. 네 이번에는 웅장을 먹여주겠습니다. 먹방입니다. 아, 좀 가까이 들어오세요. 소리가 들리나요? 수축해서 안 들리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먹방한 장소는 지금 바로 드들강 한변에 있는 그 다리 그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이게 바로 드들강입니다. 나중에 산책 가기 좋으실 겁니다.